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3322포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3322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과거 경험과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연 보냅니다. 병 때문에 인상과 체격이 작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정상인 취급을 안 해줍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유소 알바, 공익근무했을 때 제가 실수점하고 느리게 업무를 하는 성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다, 느낌을 주는 것 받았고, 조금만 실수하거나 그러면 다시는 그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방치합니다. 다른 사람은 봐주고 저한테만 유독 이게 심하고 잔소리 포함해서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하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제가 다시 다가가도 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소용없고 후배들도 무시하고 이게 제 경험입니다. 병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의식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될것 같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이분 사연을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 방송에 꾸준하게 사연을 보냈던 분이에요. 사연을 보냈던 내용이 대체로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예, 이분이 어떠냐 하면 좀 사연자분 얘기해도 됩니까? 좀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예.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일상생활 하는데 좀 사연자분이 생각해 봤을 때좀 불이익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거나.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번 고민 사연도 아마 여기에 대한 고민 사연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면 그동안 보냈던 고민 사연들이 다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미래 걱정은 어떤 걱정이에요? 3322포님이 현재 미래에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좀 묻고 싶어요. 어떤 걱정을 하는 건지. 그러면 3322포님, 과거에 어떤 경험이 날 힘들게 하는지 그것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담되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좀 얘기하기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외모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자꾸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번번이 좌절이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알려드린 방법은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전에 알려드린 방법은? 안경 써보니까 효과 있어요. 안경. 그때 제가 안경 맞추라고 했잖아요. 예. 과거의 경험. 근데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별로 좋은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좀 보다 나은 삶을 좀살수 있을까? 이게 처음 받아본 게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을 배워라 이런 것보다 본인이 자신감을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감을. 일단, 님 사연을 읽어보면, 뭔가 자신감이 없다는 게 느껴져요. 뭔가 억압당하고, 뭔가 남들한테 무시당해서 억눌린 감정들이 이 사연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또 그런 게 있어. 남들 세계에서
뭔가 이제 약해 보이고, 뭔가 좀, 외모적으로 뭔가 좀, 달라 보이면, 그걸 가지고 약점 잡아서 좀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삼산 디포님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겁니다. 방법이 있긴 한데, 하실 생각 있어요? 방법이 있긴 한데.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통 남자들 세계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자들 세계에서 뭔가 좀 약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좁고, 마르면, 그 남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무시받잖아요. 왜소해 보이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을 키우는 거예요. 예. 네. 뭐, 운동을 해가지고, 어깨를 넓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근육을 키워가지고 좀, 세 보이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좀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좀 만들어주는 거? 네. 혹시 삼삼이 디포님, 혹시, 뭐, 자기가 이제 일하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혹시 적으세요? 헬스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헤어스타일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자신감을 키우는 활동을 많이 해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운동만 하실 게 아니라 걸음걸이, 자세도 되도록이면 네, 교정하세요. 남자분들 특히 이 걸음걸이, 자세 같은 거 정말 중요합니다. 걷을 때좀 똑바로 못 걷고 이제 좀뭐 이제 숙이고 있으면 뭔가 무시받아요. 그래서 고준 자세, 당당하게 걷는 거 있죠. 약간 모델 워킹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걷는 것들 좀 연습하시면 좀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떤 자세라든지 몸짓에서 그게 좀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좀 강하다, 약하다는 게.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그 본인의 컴플렉스 있죠. 컴플렉스를 가릴 수 있는 걸로 하실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내 외모가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뭔가 가릴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뭐 가르마를 탄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리는 게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경 좀태 굵은 거 있죠? 태 굵은 거 쓰고, 머리 좀 길러가지고 좀, 안 보이게 하면 이게 좀 티가 안날 텐데. 앞머리 좀 길러가지고. 운동을 해도 티가 안 난다고요? 그 티가 안 나는 게왜 그런가 하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식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요. 먹어서 좀 몸을 불려야 돼요. 불리고 나온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살이 안쪄 있다 하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아니면 만들면서 먹으면서 반복해야 돼. 예. 그리고 대화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수첩 같은 거 챙겨서 실수하는 게 있으면
메모하세요. 메모해서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하세요. 삼삼디퍼님은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아니면 일할 때 뭔가 실수를 했어요. 하고 나서 뭐 따로 적어놓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따로 표시를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이제 그냥 실수한 것만 그때만 생각하고 그 시간 지나면 그 까먹으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안 준다고요? 아니, 근데, 뭐, 기회를 안준걸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삼삼이디프는. 이런 말 하면 너무 뭐, 뻔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거 얽매이면 죽도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거뭐 기회 안 줬던 거 그건 어쩔 수 없어. 지나간 거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두번 다시 일을 같이 안할 거잖아요. 저도 군대생활 잘했던 사람 아니야. 네.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회, 뭐,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 살아가는데 뭐, 불이익이 따르는 건 전혀 없어요. 왜냐, 나도 거기에 막 얽매여가 사로잡혀 있었으면 나 다른 거 못했을 거야. 지금 방송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못한 거는 과거에 못한 것뿐이라는 거. 그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나고 나면 각자 과거가 막 대단하고 한 사람 없어. 예. 네. 저도 과거를 들춰보지 않습니다. 예. 네. 저도 과거가 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도 상처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예. 네. 근데 그렇게 과거가 이제 좀안 좋고 좀 우울한 나날을 보냈던 사람이 이제 이안 좋은 과거를 떠올리지 않는 방법은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되뇌이는 거야. 그리고 과거에 내가 마주쳤던 사람들, 뭐 어떻게 연을 가졌던 사람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 내가 팁을 드릴게. 혹시 과거에 뭐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 연락처 가지고 있습니까? 삼삼이 디포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과거에 뭐, 군대든 뭐든, 나랑 이렇게 일하면서 맞췄던 사람도 있어요? 연락처 가지고 있어요? 예. 네. 많이 있으면 지우라고요. 다 지워. 그러니까 이런 마음대로 살아야 돼. 삼삼이디퍼님.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과거에 맞췄던 사람은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근데 자꾸 과거를 의식하면 현재에 집중을 할수 없어요. 자꾸 되돌아보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과거를 의식한다는 거는 내가 현재의 삶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네.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앞만 보고 갈수 있겠습니까? 자꾸 백미러로 자꾸 뒤를 보는데 어떻게 앞에 차가 있는지 집중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뒤에 눈이 달린 게 아니잖아.
누구나 살면서 아픔 같은 것도 있고, 슬픔 같은 것도 고민 있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돈이 별로 없어서 조금 밖에 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생각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냥 지나고 나면 끝이야. 이미 내가 과거에 못하고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내가 앞으로 뭐 사회생활을 하건,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건 간에, 내 과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과거에 뭐 실수하고 뭐 잘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뭐 새로운 환경에서 일한다거나 마주칠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예. 네. 님이 다시 그 예전에 같이 만났던 사람들하고 되돌아갈 게 아니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던가요? 어차피 그 사람들 안 보면 그만이야. 안 보고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나한테 뭔가 좀 잘못을 했다거나 나하고 뭔가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나한테 뭔가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거나 기억합니까? 아니, 다시 만난 적이 있나요? 저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려고 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갔으니까 묻어주세요. 지나갔으니까.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건 최대한 극복을 해야 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운동은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되고 살 어떻게 찌워야 됩니다. 말렸으면. 예. 네. 그리고 내가 자세가 꾸부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이 컨택 하거나 걷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말고. 겉으로 좀 변화를 주면 달라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운동했던 거 있죠. 농띠님 뭐세요? 평소에 운동했던 거. 아니면 평소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을 다 적어요. 기록으로 남겨. 그래서 한 번씩 봐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자꾸 체크를 해야 그게 느껴져요. 그냥 막연하게 하면 재미없어. 운동도 막연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자꾸 체크하고 내가 오늘 루틴을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지 않냐를 자꾸 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할 줄 알아야 분석이 되고, 이게 좀 분석이 되니까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게 되니까 변화가 생기고, 그럼 재밌거든요. 내가 뭔가 하는 과정을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냥 머릿속 생각만 하는 거는 언젠가는 까먹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본인이 지금 뭔가 이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날짜면 4월 4일. 오전 9시에 헬스클럽 가서 뭐 덤벨 몇 킬로짜리 몇번 들고 뭐 시도 몇개 하고 아령 몇 킬로짜리 몇번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거다 적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자세 교정하고 이렇게 하면 달라질 거예요. 특히 남자 걸을 때 어깨 딱 펴고 있잖아요. 약간 걸을 때 고개를 살짝 들고 위로 보듯이 걸으면 좋아요. 땅 보고 걷지 마세요. 네, 절대로 땅 보고 걷지 마요. 난 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세요. 자신감. 자신감이랑 과거의 트라우마 극복. 이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저분이 그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좀 많이 가지신 분인데, 혹시나 나를 보더라도, 아, 그냥 그런 갑다고 넘어가면 돼. 아, 그냥 그런 갑다. 뭐 나한테 특별하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그런 갑다고 넘어가면 돼요. 내가 의식 안 하면 상대방 신경 안 써요. 님이 자꾸 의식하고 자꾸 눈치를 보니까 의식을 안 했던 사람도 의식을 하게 돼요. 그냥 당당하게, 아,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갑다 그냥 내갈 기가고 하면 신경 안 씁니다, 이게. 컴플렉스를 가진 거에서도 뻔뻔해지면 컴플렉스가 아니게 돼. 잘 들으세요. 디포니 잘 들으세요.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컴플렉스 대놓고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뻔뻔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신경 안 쓰게 돼. 근데 컴플렉스가 이게 드러난 이유가 자꾸 본인 의식을 하거든. 어떻게든 가리려고 막. 남친 눈치 보면서 의식하니까 이게 나중에 드러나는 거야. 근데 당당하게 하고 다니면 저희 컴플렉스인지 뭐 그냥 그냥 매력인지 신경 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예. 네. 누가 날 볼까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다녀요, 당당하게. 왜 자꾸 움츠려들려 그래요, 디포니. 디포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해왔던 거 계속 하시고요. 운동도 하고, 똑바로 걷고,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보고, 허리 딱 펴고, 그리고 악녀도 뿔테 안경 껴가지고 최대한 가릴 수 있으면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체크할 거 계속 적고 체크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다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다니면 뭐라 얘기 못합니다. 예, 네. 뭐라 말 못해요. 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 그리고 과거 트라우마 극복입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한 것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혹시나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디포님. 힘든 거. 이제 컴플렉스에 극복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고 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난내갈길 가면 돼. 당당하게.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포님?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